광주 전남에서는 드물게 양당 경쟁 체제로 치러지는 이번 20대 총선. 그만큼 선거운동도 뜨거웠는데 총선 관전 포인트를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전남 제1당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선거 종반 판세로만 보면 국민의당 1당 등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두 차례 방문으로 더민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고 지역민들의 전략적 선택이 미워도 한 번 더냐, 대한야당 인정이냐 가운데 어떤 쪽으로 흐를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20, 30%에 이릅니다.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는 선거국의 경우 부동층 향배에 따라서 승부의 추가 기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경우도 많아서 실제 밑바닥 민심이 어떻게 표출되느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 참여 성향이 높아졌다는 게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중장년층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젊은 층은 더민주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분석이 많아서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지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계한 문재인 전 대표는 열세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면 호남 소외론 불식은 물론 차기 대권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말 그대로 정계를 은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이상의 실적에다가 호남 텃밭 구축 여부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보선이 아닌 총선에서 지역구도의 벽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여성 후보가 얼마나 당선되느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